투자자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ETF의 아이디어를 네. 공모하고 그거를 경연하는 네. 금융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선부터 시작해서 최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 중에 또 채택할 부분을 채택하시고 그렇죠. 보완할 부분을 네, 보완할 것이고 맞습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은 정말 여러 아이디어가 융합된 아이디어로 가는 네. 소위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닌가 하는 예. 그게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KB 자산운용에서 ETF 상품으로 만든다는 거죠. 네. 실제 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열매를 볼 수 있다. 네. 또 반응을 볼 수 있다. 그야말로 고객들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기회다. 우리 심사위원님들 또 예. 멘토분들이 계시던데 네. 이분들이 아마 같이 지혜를 모아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회장님 심사위원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?